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 발효 이야기 주제는 발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개념, 이제 이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이나 기준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발효가 늘 막연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많고 또 오해가 많아집니다. 발효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발효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양복을 위에 한번 걸쳐봤는데, 이거 작년에 산 거거든요. 네, 작년에 산 건데, 그 TV 홈쇼핑에서 샀는데, 안 맞았습니다. 이게 완전 꽉 꼬여가지고, 근데 지금 입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근데 그, 제가 널 옛날에는 이제 100kg 이상 뭐 105, 106, 107 뭐 이랬는데 이제 뭐 올해 들어가 이제 좀 부지런히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어제 제 소원이 80 이제 앞에 8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몸무게를 재보니까 89.9입니다. 그래 제가 아마 그 저 팬티만 벗었으면 89까지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8자를 이루었습니다. 8 되는 거. 뒤에 그러니까 옷도 지금 맞고 이럽니다. 자, 오늘 요건 이제 잠깐 빼고 자, 발효를 할 때 발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발효를 할 때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미생물이 없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1%도 안 됩니다. 미생물이 99.999% 미생물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발효가 잘 된다. 아니, 건강하고 실하고 야무진 놈이 발효를 하면 당연히 발효가 잘 되는 거고, 빌빌거리고, 좀 이제 사람한테 적대적인 균이 있잖아요. 뭐, 콜레라 균, 그 다음에 뭐, 황색 포도상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요즘 뭐, 또 티아난 균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그런 균들이 이제 발효 과정에 끼어들게 되면 당연히 발효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균들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그건 발효가 아니고 아주 희한한 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아,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중요하는구나. 자, 그러면 미생물이 뭐야? 이제 이것도 지금 미생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말로 돼 있는데 물에 넣으면 금방 활성화됩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동결 건조시킨 겁니다. 동결 건조가 뭐야? 동결은 얼어가지고 건조는 말란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서 얼고 말른 게 동결 건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대로 이제 잠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를 알았습니다. 아,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다.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미생물들이 발효에 개입을 해야지 발효가 잘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이 뭐야? 미생물이 뭐야? 미생물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미생물은 동물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돼지, 뭐 소, 말, 뭐 이제 이런 것처럼 개, 고양이 뭐 이런 것처럼 미생물은 동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일 거예요. 아, 이 미생물이 어떻게 동물이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고 하지만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 동물이 하는 행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개는 욕 같아가지고 좀 그러는데 개는 개의 관념에 해가지고 개 같은 행동을 하죠. 소는 소의 관념에 해가지고 소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미생물의 관념에 해가지고 미생물 같은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각각 개의 본성, 소의 본성, 그다음에 뭐 고양이의 본성, 그 본성만 다를 뿐이지 생명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하는 공통적인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죠. 그럼 미생물이 먹고 싸고 일하는 걸 우리는 발효라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미생물이 먹고 사고 일하는 걸 지금 발효가 되고 있다. 먹고 사고 일하는 걸 잘 열심히 하면 발효가 잘 되고 있네. 먹고 사고 일하는 걸 열심히 안 하면 발효가 조금 뜸하네.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입장에서는 지 개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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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사고, 사람의 개념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미생물하고 여러분들이 대화 통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미생물은 짓다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발효를 해가지고 술이 됐는데 아 발효가 안 된다고 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가만히 있더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 가만히 있는 거지. 술을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균을 넣어서 술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발효 스타트를 하니까 얘들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얘들은 조용해요. 조용한데 우리가 보기에 조용한 거지. 그걸 찍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저거는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단 처음에는 요렇게, 두 번째는 요렇게, 세 번째는 요렇게 자기들의 본성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바다를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멋지죠. 아주 푸르고 뭐 완전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근데 조금 가까이서 보면 베리베리게 다 있습니다. 막 거기에 해초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바다 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사방을 봐도 바다밖에 없어요. 거기서 배 타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는가? 저는 옛날에 이제 군대를 이제 해양경찰대에 제가 나오다 보니까 바다 우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바다 우에 있다 보면 뭐 하루에 날씨가 12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막 금방 조용하다가도 금방 파도 치다가도 또 금방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멀리서 바다를 볼 때 아니면 해변가에서 바다를 볼 때 바다 우에서 바다를 볼 때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스킨스쿠버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또 바다를 볼 때 다 다릅니다. 그와 똑같이 미생물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의 생활을 알잖아요. 인간들의 생활은 뭐 아는데 미생물의 생활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개념만 가지고 미생물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은 미생물은 생명이고 동물에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개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단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고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개념을 또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이거는 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어식이라 그러죠. 강아지 개도 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지를 좋아하고 맛있는 거 주고 먹이 주고 하면 꼬리 흔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고양이도 지 좋아하고 뭐 한 사람한테는 야옹야옹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아이, 갓난 아기도 지를 이뻐하는 사람이 오면 막 좋아서 날뜁니다. 근데 지를 이제 이렇게 좀 뭐 꼬집거나 괴롭힌 사람이 오면 고개 탁 틀어버립니다. 갓난 아기도. 예, 그러니까 하물며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미생물도 지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아껴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발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발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이고 뭐 이런다고 되겠나 이러면서 이제 구박을 하고 뭐 나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기운 빠지는 그런 마음들 이런 걸 미생물한테 전달을 계속 하잖아요. 하면 미생물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다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을 알아듣습니다. 고양이하고 내하고 어떻게 말이 통합니까? 고양이하고 말은 안 통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양이를 지를 좋아한다는 걸 고양이는 압니다. 그리고 개하고 내하고 말이 무슨 수로 통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쥐를 좋아한다는 거, 내가 쥐를 싫어한다는 거, 개들은 느낌으로 압니다. 그리고 미생물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과 느낌이 있습니다. 쥐 나름대로의 느낌과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발효가 굉장히 쉬워요. 예, 발효가 무지 쉽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건 아닌데 막 발효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뭐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듣는 길을 가졌다고 그러면 발효가 안 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마치 뭐 기계처럼 우리가 동전 하나 딱 넣으면 이제 그 자판기처럼 동전 하나 넣으면 뭐 콜라가 딱 나오고 사이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줄 알아요. 미생물 딱 넣으면 딱 뭐가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미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일 안 합니다. 예. 그냥 막 깨어름 피우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 싫어서 막 삐끼고 이럽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발효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99.999% 한다.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미생물은 생명체입니다. 예, 그래서 먹고 싸고 모든 생명체를 먹고 싸고 다 하죠. 그래서 그 활동을 우리는 발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생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습니다. 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의식이죠. 사람의 의식이 아니죠. 그걸 미생물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비교를 하고 미생물 생각하고 사람 의식하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맞니 안 맞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미생물은 미생물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아까 개는 개의 생각이 있듯이 예. 그걸 개하고 사람하고 그 생각을 통일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거는 바보죠. 그렇게 하는 거는. 예.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발효는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옷 이거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